아, 첫 번째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FMF 홀딩스요. 네. 31,000원에 10%를 들었어요, 제가요. 네. 근데 지금 더 들고 가도 되는지, 그냥 오늘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 드렸어요. 아, 네, 그러시겠네요. 갑자기 오늘 또 저렇게 3% 넘게 빠져서. 네, 그러면 더 들고 가야 할지,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물어볼게요. 네. FNF, 전문가님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간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갔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살짝은 좀 부담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만 하더라도 3% 넘게 빠진 상황이라 지금 약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빠져나올까가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실적이 좋아가지고 3분기가 좋았고요. 앞으로도 좀 좋을 걸 보입니다. 의류 회사죠. 의류 회사 중에 이익 구조를 아주 잘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대리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상품 로테이션 본사 직접 하고, 그래서 수익 구조를 아주 잘 만들어가고, 의류 회사 중에서도 실적이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무제표를 보면 9월 달까지 이미 영업이익이 3,400억, 작년 걸 돌파했고요. 그래서 그럼 한 5천억 정도 나오겠죠, 올해. 그러면 이익 자체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5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이 1조 2천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보면 1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급증하면서 실적 3분기, 4분기도 좋고 하니까 다른 회사로 바뀌면서 올라왔죠.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많이 내려왔죠. 이 작년일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게 3분기였으니까, 그래서 시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만 7천 정도까지는,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평가라고, 지금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일 때는 뭐, 의료 쪽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다고 현재 구간으로 보면,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 있다. 그래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장도 나쁘고, 수익 난 것을, 실적도 좋아지고 한 것을 빨리 팔고, 손해난 종목을 물탄다든지, 이게 일반적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주식 못하는 분들의. 근데, 가는, 이 장에서도 수익이 났다는 것은, 기업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든지, 미래가 탄탄하다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아직 거래가 크게 실리고 나서 주식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을 때, 아니, 전체적으로 많이 실렸죠. 실렸는데 주식이 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샀던 사람들이 산 사람이 팔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수익 중에 빨리 나오지 말고 지지선을 구축해서 그 지지선을 깨면 팔면 되는 거죠. 현재 단기적인 지지선은 31,700원입니다. 뭐 500원, 700원 밖에 차이는 나니까 얼마 종가 기준으로 31,700 이틀간 하이를 하면 이것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는 보유해도 되고요. 제가 잡은 12평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 가격이 3만 1,000원 정도니까 본전입니다. 본전을 이틀 종가 기준으로 하이를 하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고요. 지금까지 현재는 보유해서 목표가 단기 목표가 37,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